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세요. 먼저 우리 어찌 맛있는지 몰라요. 아, 지금 굴 작업 중이시구나. 네. 깊은 바닥에서 따갖고 와갖고 지금 꿀을 한참 까는 중이에요. 지금 꿀이 엄청 많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꿀이 이렇게 싱싱하고 좋다고. 앞바다에서 영감님이 손수에 따오신 거이라 싱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는 별나 크고 통통한 거 이럴 맛이 난답니다. 우리 애기 아빠는 건강하게 날마다 바닥에서 삽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또 굴팔이나 조금씩 하지. 일평상 해오던 일이라 그냥 논이 염불한다 치고 쫓가서 허신 뒤요. 힘들기는 해도 수입이 짭짤한 게 고맛에 허신답니다. 그래도 이런 거 해갖고 우리 손지들 용돈 준 게 좋아. 설이랑 오면 용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진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하시나 봐요. 예,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 허리는 굽고 손은 상을 망정 그저 주고잡맘 하나로 그 징언놈의 일을 쉼없이 하게 되더랍니다. 사랑이 그득한 그 삶의 터전을 오늘도 찾아갑니다. 가을 바다가 시원히 좋기는 한디 저 속에 우리 엄니 아버지들 일거리가 다 들어있는 거이지라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오셨어요. 맞다. 참 오랜만에 오셨어. 예. 작년에 마나님이랑 남도 테레비에 나오셨던 접도 양반이신디요. 보고 잡다고 안부 부르시걸래 인사여쭐라고 들렀네요.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예 예,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이제 내년 2월달이면 졸업하고 말이라 농어촌 생활이 이렇게 바삐 하다 보면 세월이 간지 모르게 그냥 가지고 그래요. 바다로 갔다 들파이로 갔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얼른 1년이 넘어가 버려. 아이고 그러고 바쁘시다면서 대학교도 댕기시고 그 연세에 일하고 활기 있고 정정하신 거이 참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청각을 따갖고 와서 지금 말리는 중인 거 말이야. 대체다 깨끗하게 말려야 맛이 좋아. 야, 냄새가 아주 향냄새가 나. 향냄새. 요 청각 넣고 마나님 손맛으로 짐장을 담그면 참말로 시원했는디 이제는 그 맛을 볼 수가 없으니 서운하시답니다. 내가 이제 여기 출타라고 하면 혼자 있고 그전 입습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대변 그거 문제가 있던 말이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양병으로 가자 그러고 또 자식들이 목포가 다 있은 게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안 시켜줘. 그러니까 면회를 자주 못 댕기고 있고 말이라. 에이 요 큰 집이
덩그러니 혼자 있을라 치면 만한인 관하고 고상하던 그 시절도 그립고 참 마음이 헛헛해지신답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가장 애로운 것이 뭐냐면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을 때 그때가 이제 부부간에 먹던 그 생각이 나던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고생이다 하는 말이 맞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음식은 어떻게 드셔요? 음식은 주로 이제 목포 며느리가 해다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웬만한 것은 내가 또 해서 먹고 그러지요. 뭐. 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먹을 살지. 그러니 한 거 있자면 자꾸 만화님 생각만 난 게 뭐이라도 해찰할 것을 찾아보셔야겠네요. 이었다 공부를 좀 해보자. 80곡에도 훌쩍 남겨서 인자는 눈도 어둡고 글자도 한나 외운 사이에 두 개 까먹어버리지만은 그래도 공부가 좋으시답니다. 빠치게 일하고 와서 이제 책을 좀 보면은 책을 보면은 찾게 좋은 것이 잡념이 없어지던 말이라 잡념이. 그때 1급 도전하신 건 따셨어요? 1급은 아직 못 땄고 말이라 상당히 어렵더라고. 1급은 가만히 보니까 3,500자인데 사회에서 별로 사용을 안 하는 안 쓰는 글씨들이 비록 많이 나오더라고. 아주 어려워. 만화님 요양원에 보내놓고 이제 혼자서 무도고 살까 싶었는데 이라고 공부랑 버듬선 살아본 게 그나마 해저더지만은 않으시답니다. 혼자 사니까 또 살아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변한다거든요. 또 그래야 맞고 환경에 따라서 변해져야 맞게. 물론 살면서 부부간에 살았던 생각이 어떻게 안 나갔으면은 그래도 이제 어쩌고서 할 수 없이 나 혼자 그렁저렁 살지 마. 그거이나 세상사라고 생각하고 말이라. 시험도 합격하시고 만화님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러게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방송국에서 왜요? 아유 어머니 뭐 하고 계시나 궁금해가지고요. 나 컴퓨터인데. 아 그럼 이제 갖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건조장으로 가야 돼. 아 건조장으로? 여기. 요사이 볕이 쨍해서 곡성 몰리기는 좋았는데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단 게 곡석도 들여 놓고 여기저기 채비원이라고 바쁘시답니다. 근데 엄청 멋쟁이시네요. 일하는데 선글라스 쓰고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 쓰고 댕겨. 눈이 한쪽 왼쪽이 실명되었어. 그래갖고는 안경을 지금 써. 그런데 서울서 내려갖고는 이제 시안에 그 파작업을 하러 댕겼어. 시안에 막 눈 오고 그래도 파작업을 하고 댕기다가는 흙이 자꾸 들어간 게 눈을 막 슥슥 비벼버렸어. 비벼버렸더니는 막막되어갖고 수실했어. 근데도 이러고 일을 얼어 기운치 나오셨어요. 이가 우리 어미들은 못 말게요. 그러나 자석들이 걱정할까 싶은데요. 심심한 게 한다 내가 그러고 말아보지. 심심하면 농인다니까 놀지 막 그런 것 한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요. 아주 간절히 심하고 간절히 심하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막 못하게 난리요. 노인네들이 한 것도 안 하고 안 것은 뭐 안 돼.
조금씩 하고 놀리고 돌아댕겨야지. 안 돼. 그러고 함께 하지. 자, 집에 갑시다. 이제 다 끝나셨어요? 예. 집이 요 앞이라 쉬고 잡으면 일하고 몇 걸음만 뛰면 되신답니다. 여기가 어머니 집인가 봐요. 우리 여기 집인데 여기는 옛날에 아주 무시가 못 살고 요 아래로 짓어갖고 내렸어. 여기 집은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오빠 살고 내가 이제 서울서 이사 왔어. 친정집이야. 내가 여기를 내린다고 한게 우리 애기들이 못 가게 하더라고. 어디를 거기 가서 전에 가서 사냐고 못 산다고 막 못 간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내려갖고 산게 공기도 좋고 좋더라고. 나이가 먹어놓은 게 전에 가서 이러고 산게. 자, 우리 가족 사진 보여줄게. 우리 애기들 아들 딸들. 우리 큰 며느리, 큰 딸, 작은 며느리, 작은 딸, 손지 딸, 손지 아들, 우리 작은 사오, 작은 아들, 이거 큰 아들. 칠순 때 찍었어, 이 사진을. 다 컸어. 우리 애들 눈이 한자리 데리고 있을 때는 참 한산스러웠는데 다 컸어. 아이고. 다, 나 혼자 그렇게 다 키워갖고 여우사를 시켜놔서 애기들이 다 효도해. 엄마밖에 몰라. 엄마가 아프면은, 우리 애들은 아주 난리 엄마. 아프지 말고 살아고 막. 이제는 애들이 다 커놓게 이제. 든든하게. 다 우리 엄니의 복이지요잉. 복댕이 자석들 효도 받으면서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팥뜯을죠. 여기 팥이요. 아, 팥이에요? 네. 팥뜯도 써먹고, 떠가면 거물도 하고, 그런 팥이. 요 팥이란 거이, 은근히 손이 많이 가기는 한디, 자석들이 좋아하는 거이라, 힘은 들어도 해마동 안 빼놓고 농사를 지신답니다. 허리가 옛날 37부터 아파갖고 이제 조금 덜하고 살아야 하는데 덜 하려고 해도 안 돼. 전에 밭일할 때에는 항상 영감님이 따라오셔갖고 요것저것 거들어주고 하셨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사고로 먼 길을 가버리셨답니다. 대파밭에 야간다고 물 품다가 세운 게 그 약통, 깊은 약통 있잖아요, 까만 거. 거기다가 물 푸는 곳에 담아놨는데 그거 내려고 욕해 하다가 그 통이 그냥 확 자체 중심으로 사람을 내 따는 게 좋아요. 그때 충격으로 눌려갖고 나도 내 몸이 겁나 좋았는데 충격이 겁나 컸지. 말도 못했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갔던. 영감님 보내고는 맨날 며칠을 몸져 누웠는디 밭의 것들이 한사코 눈에 어른어른 흐는 통에 흐는 수 없이 다시 일을 나오게 되었더랍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가셔요? 아니, 양파밭에 가서 또 양파밭 해야 돼. 아, 또 일하러 가셔요? 그럼.
영감님이 반일만 잘하시자네. 부지런하고 똑똑하기로는 손꼽히는 양반이라 마을 일이야 뭐야 일 있는 데바동 불려다녔더랍니다. 성질은 좀 굽했지만 좋은 사람이었지. 성실하고 마을 일장놀이는 9년, 10년, 12년인가 했어. 계속 9년인가 하고 또 1년인가 쉬었다 또 한 3년 하고 그만뒀었어.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그래갖고 군수상, 저는 군수상도 받고 도시상도 받고 다 그렇게 잘하고 살았어. 그러다 갑자기 가버렸어. 아버님 생각 많이 나셔요? 많이 나죠. 밤낮 같이 일하다 그러면 혼자 하는데 생각이 나죠. 아직도 집에 가면 살아있는 것만처럼 말하죠. 뭐 나 일 갔다 왔어. 집 잘 봤어. 오늘 뭐라고. 그러면 저더라 조금만 하고 그러고 다니는가 그런 것 같고. 살아생전에 워낙 다정하고 좋은 양반이라는 게 가신 뒤에도 이라고 자꾸 생각히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러신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하게 자식들한테 잘했는데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나한테 나만 자식들한테 다 받고 사니까 미안하지. 같이 살면서 자식들 그런 거 받고 기운 보고 살면 되는데. 세상 모르는 나이에 가정을 꾸려서 자석들을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고 그 세월을 한꺼번에 살아와놔서 더 그러신 거이지요. 그래 좋게 살았든 안 좋게 살았든 같이 살았으니까 가고 없으면 다 그 사람뿐이 없어. 그럼 이제 가면 이제 조금 살다 가면 만나질까? 아무래도 영감님께서는 당신 모같이 가장 질게 살다 오길 바라실 거인 게요. 어쩌든지 건강하시죠. 연필 대신에 호맹이를 손에 쥐고 가방 대신에 지게를 메고 살아온 지난 세월. 자석들을 위해서 가진 고생 마다않고 좋은 세상 만들어주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지어주신 이 세상 부디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